대전의 식전 공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을 전국 노래자랑에 신화라고도 얘기하고 전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과연 누굴까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요즘은 뭐 이곳저곳 틀면 나오는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누군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세 딸, 한 남편의 아내이자 엄마이면서 그만큼 조신한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어디에서나 현모양처 이렇게 답하는 분인데, 조신한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노노노노노노노노. 오늘 여러분은 여기서 뜨거운 전국 노래자랑의 재판을 확인하게 되십니다. 네, 전국 노래자랑의 네, 신화로 불리는 군산 아줌의 세 딸과 남편의 아내로 지금 현모양처 아니고요. 오늘 큰 무대를 만들어 주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구야 씨의 전설의 무대가 여기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식전 공연 구야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구야 씨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할게 행복할 수 있어요. Let's go!
있어. 빠뚜비리베. 아, 잘했어요. 위에 언니들 여기 파란색 언니부터 시작해서 하얀색 핑크 여기 쥐색 언니까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신화. 직업은 현모양 저. 딸 셋을 키우고 있고요. 고향은 경상도입니다. 대구의 딸. 대구의 딸이에요. 시집을 군산으로 가가지고 전국노래자랑 군산편에 나가서 이렇게. 부모님들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되시죠? 이해하시죠? 우리 가사 노동에 한이 있으신 어머님들의 호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두 번째 곡 할까요? 앵콜 다시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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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도 타기 한번 가겠습니다. 자, 앵콜 나왔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일어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달려갈 때마다 파도 타기 시작. 하! 호! 청도 나이스 굿. 두 번째 곡 갑니다. 나는 내 남자.
숨 좀 좀 돌리세요, 숨 좀. 안 들리시나 봐요. 누가 먹어 마시고 숨 좀 네. 잠시 돌리십시오. 네, 아 아유, 정말 이 열장과 끼를 어떻게 참으셨는지. 괜찮아, 이거 비싼 건데.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 네. 아. 맨발의 디바. 제 신발 어디 갔죠? 저기 한 분이 기념품으로 가지려고 지금 아. 짱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꼭 돌려주십시오. 아, 그래요? 냄새가 많이 날 텐데. 아니 그게 아니고 허구한 날 가는 데마다 이렇게 둘이 차가지고 신발이 짝이 맞는 게 없어요. 하나는 늘 저만큼 날아가거든. 아 그리고 옷걸은 누가 풀었어요 이거? 이거 누가 풀었나요?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 풀으셨나요? 아 이렇게 풀어져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직업은? 현모 형차입니다. 아니 애새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애새 키우고 있습니다. 예. 가정에 아오. 충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청도가 너무 좋네. 제가 아까 전에 경상도의 향기로 빵 맞고 네. 너무 고향에 온 느낌. 군산에서 애셋을 키우고 있다가 친정에 온 느낌?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도가 나의 친정이다! 아, 친정이다! 네. 청도 친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그 유명 스타가 돼서 지나다니다가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오히려 군산보다 청도에 오니까 알아보시고 사인해달라고 하시고 어허. 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아. 정말 큰 절 한번 올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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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의 디바 구이아 씨입니다. 자 구이아 씨 앞으로도 열정적인 무대를 기대하면서 앵콜 곡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빗속의 여인. 아이고 스카프 노란 스카프 구야씨 이전에 오늘
전속 무용단으로 특별 출연해 주신 우리 언니께 여러분 큰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경도 국민 여러분. 김하수 군수님 죄송합니다. 남편 모게 저게 동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네. 네. 네. 자. 더 잘할 수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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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머니 가방을 좀 탐이 나가지고 약간 도벽이 발생. 도벽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뜨거운 식전 모델을 장식해준 맨발의 디바 구야식계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도 화이팅! 사랑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엄마를 따라 함께 군산에서 온 우리 세 딸들이 앞쪽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에 앉아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디죠? 네. 그리고 늘 든든한 지원군인 서방님께서 네. 선글라스를 끼고 지금 막내를 안고 계십니다. 네. 심신이에요, 심신. 네, 네. 심신. 그 어떻게 보니까 심신이다. 예, 심신. 그대여 그 마음 속에. 아니, 앵콜 곡이 한 곡 더 남은 것 같은데? 남편분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아이고야. 예. 예? 앵콜 또 나오네. 아, 이게 말을 안 받았는데. 예? 누구 없어? 누구 없어? 그게 어떻게 되지? 그냥. 여보세요. 네. 환영해, 그냥, 누구 없어? 아니, 그냥 가자는 얘기예요? 생으로? 생목으로? 아니, 그러면은 네. 제가 오늘 약간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은하님의 봄비를 무반주로 한번 땡기고 한 곡 땡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출연료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록부터 쥐색 언니까지 너무 호응을 많이 우리 체크 아버지까지 체크 언니까지 한번 땡기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무반주로 봄비 속에 떠난 사람 따라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보내셨는데 다 같이 오늘의 시간 오늘의 시간 너무나 아쉬워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네 봄비가 되어 돌아온 사람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지금까지 맨발의 디바 구야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맨발의 네. 디바 구야시 감사합니다 아니, 네 끝까지 맨발을 보여주시네요 네 신발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예 뜨거운 무대였습니다 신발 못 찾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네 이렇게 식전 네. 공연이 끝나고